일본 오사카. 제일 지주인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계신 한 요양시설을 찾았습니다. 고령의 연세와 병세로 몸이 편치 않으신 어르신들이 대부분. 강명선 어르신도 지난해부터 이곳에서 생활하고 계신데요. 나는 제일은에 한 네 번 가봤습니다. 오. 그럼 마지막으로 간 게 언제쯤 되셨는지? 네. 제주도 마지막으로 가서 얼마나 지났는지 몇 년 전에 가셨어요? 이제 몇 살? 12살에 일본으로 건너와 평생 신발 공장에서 일해온 할머니. 고단했던 삶은 아흔의 세월에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이국당 홀로 힘들게 살아온 정순아 어르신은 고향에서 왔다는 말에 사진부터 꺼내시는데요. 그간 고향의 그 추억들을 원천 삼아 버텨오셨습니다. 뭐, 민나, 아저씨는 도시와 민나, 쇼도 있지, 밥도 있고, 제이빨도 있지, 개미 했다 그러나, 나니가 신대도가 와가란 와. 먹고 살기가 너무. 민나, 이쪽에 쇼도 밖으로 야르고도 지각가가 있네, 뭐나. 뒤돌아볼 겨를 없던 힘든 삶 속 고향의 온기와 정은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을 위해서라면 물심양면 도우셨습니다. 낯선 이국 땅에서 삶을 일궈온 제1지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지금 만나러 갑니다. 히라노 운하를 끼고 오사카 이쿠노구의 삶은 오늘도 유유히 흘러갑니다. 제주에 익숙한 표상과 먹을거리가 있는 오사카 이쿠노구 코리아타운은 제일 제주인들의 역사와 함께 자리잡고 현재까지 제일의 삶을 품어오고 있습니다. 그 세월을 지켜오신 김평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잘 계셨었어요? 네. 예. 예. 밑에서 막 불렀는데 안 들렸어요. 예, 고마워. 예. 고마워.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건강하신 안녕하세요. 거죠? 안 건강해요. 제주도 갔을 때 어디가 좋았어요? 언니가 돌아가니까. 언니 만나러 가니까 좋았어요. 예. 조카가 안내해줘서. 지난 2016년 생전 처음으로 고향에 방문하셨던 김평순 할머니. 60년 전에 헤어져 가슴으로만 그리던 언니를 만나셨는데요.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그저 아쉬운 눈물만 흐릅니다. 고래들 언니상 아우노와 今日限りなんですよね。また縁があればまた会いましょう。あの世に行っても会いましょうね。무심히흘러버린세월이이리도비통할수있을까요？81살의 동생은 짧은 만남 끝에 또 기약 없는 이별을 고합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온 고향 땅. 이렇게라도 언니를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간의 서름이 녹아내립니다. 고향에 다녀온 이후 여전히 할머니는 홀로 외롭게 빠듯한 생활 속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 추워도 날로 한번 마음 편히 켜질 못하셨는데요. 집안 공기조차 심상치 않습니다. 어머니 이거 저 석유 냄새 나보니까 문 좀 열쿠다해. 어머니 이렇게 석유 냄새가 나는데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좀 걱정돼요. 건강하셔야지.
다시 또 제주도에 가서 네. 언니 뵐 수 있잖아요. 예. 언제 갈 때 있으면 있으면 예. 다시 가고 싶습니다. 네. 예. 꼭 그러셔야지요, 할머니. 아무쪼록 건강하세요. 생활이 어려우신 제1지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위로금을 전달해 드리는 일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1자식 구본지가 한 집이 아니고 여러 집이 있어서 어느 집인지 조금 붙은 집들이 많고 번지수 같은 번지수가 여러 채 있는 곳이 많아서 어르신들 집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어긋남 끝에 김창석 할아버지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목과 척추 수술로 혼자선 생활이 불편하신 어르신. 설상가상 치매까지 앓고 계셔 더더욱 힘든 상황입니다. 30분 전에 여기 와서 제주에서 오신다고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또 잊어버려가지고 아까 들어오니까 왜 어디서 왔냐고 또 물어보시고 그래요. 요즘 치매가 조금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제주에서 온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나오신 조옥선 할머니. 제주에 가본 지 20여 년이 지난 할머니는 그저 동양 사람들이 반갑기만 합니다. 환히 웃는 할머니에게도 서슬퍼런 아픔이 있으신데요. 서슴 사건에 뭐 단나사 뭐 나고 나 좀 서슴 사건에 남편이 죽어버린. 제주에서 돌아가셨어요. 사삼 때 돌아가신 거예요. 예. 뭐 그때 돌아가고 시어머니가 왔다 해도 시어머님도 경쟁사를 한 10년 살아가는 몸이 약한 어디 성냄신 장사가 나니가 시다 또 모아 이때 가이드니 직구대 나고 나때 못. 남편을 잃은 며느리, 아들을 잃은 어머니. 지울 수 없는 사건의 생채기로 한평생 마음 편히 보낼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생각하면 늘 마음이 무거웠던 조옥선 할머니는 이렇게라도 따스한 고향을 느껴봅니다. 제1제주인 1세 돕기 성금 모금 특별 생방송. 이젠 우리가 나설 때입니다. 고귀한 은혜를 늦게나마 갚으려 합니다. 지난 2011년부터 시작된 제1제주인 1세대 돕기 특별모금 캠페인. 척박한 고향 땅을 위해서라면 언제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던 제1제주인 1세대들을 위한 보답의 온정은 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전 세대를 넘어 모였습니다. 제주 도민들의 진심과 성의를 담아 일본으로 향합니다. 오사카 이쿠노구의 히라노 운하를 중심으로 여전히 삶을 이어가고 계신 제1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 흐릿해진 기억이지만 제주란 말만 들어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요. 제주도에서 왔으다. 잘 왔으다. 예. 반갑지예.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듣는 고향 말이 어찌나 정겨운지요. 친딸처럼 품어주시는 할머니 품은 또 얼마나 따뜻한지 모릅니다. 형수는 고향이 어디일까? 함덕만. 함덕맛이. 아. 이거 해서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얼어질 거란. 또한 내복 사서 입으면 막 좋구다. 감기 걸리지 말고. 예. 고향 사랑과 베풀어주신 것에 비하면 약소한 성의에도 어르신들은 그저 고맙다, 미안하다만 얘기하십니다. 가파도가 고향이신 이연선 할머니는 어떻게 생활하고 계실까요? 어린 딸과 아들들을 떼어두고 일본으로 건너왔던 할머니. 누구보다 억척스럽게 살았지만 현재는 뇌경색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마음 기댈 곳 없는 외로움이 가장 힘듭니다. 나 살려줘. 이거 뭐 가보살이 세상에 말할 사람 하나 있나. 일곱 세 되면 더 크게 문득만 불고. 아이고 부탁했습니다. 부탁했습니다. 이리 들어와서 이 눈도 이렇게 막 울어. 남에다가 고무시 됐구나. 이 눈이 막 이상하고. 말도 통하지 않고 마음 편히 얘기할 벗도 없는 상황. 눈물로 답답함을 쏟아내는 할머니의 모습에 마음이 더욱 먹먹해집니다. 그 우리 일세가 어떤 생활, 어떤 역사가 있었는가 그걸 잘 알아야 해요. 그런데 그 물론 우리말 듣기 제주말 이해하시는 것이 제일이야. 그런데 그런 거 어려운 일본 사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이라도 어떻게 일본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일본의 사회 속에서 사셨는가 그걸 이해하시면 더 그 인정 깊은 개호가 되지 않습니까? 혹한의 삶, 소소한 일상조차 사치였던 어르신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말과 공감입니다. 이렇게 찾아와주는 고향 사람이 너무도 반갑고 고마운 할머니. 아픈 몸도 마음도 오늘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성산포가 고향이신 이정생 할머니의 소원은 죽기 전에 꼭 한번 고향에 가는 겁니다. 시력도 청력도 잃으신 상태지만 여전히 고향 성산포의 바닷소리와 내음은 그리움만큼 뚜렷하게 기억나십니다. 그래서 백세의 연세에도 강한 의지로 생활하고 계신데요.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항상 하지만도 만약에 자면은 우리한테 고생시킨다 해가지고 운동도 하고 자기대로 여기 몇 번도 하루 종일 걸어다닙니다. 고향에 있는 여동생은 꿈에서도 그립다는 할머니. 더 늦기 전에 고향 땅에서 동생과 만나고 싶습니다. 네, 어르신 드리려고 제주에서 고향 사람들이랑 제주도민들이 이렇게 돈을 좀 모아서 가져왔어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고 건강하시게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게 더 오래 사셔야죠. 그래야지 고향에 가시지. 성산포 바다는 더 짙푸른 빛깔로 할머니를 기다릴 겁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이곳에는 고향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시는 제일 지주인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2015년 지주에 오셨던 박춘난 할머니. 그 사이 많이 쇠약해지신 모습에 마음이 아픕니다.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예, 네, 잘 지내셨어요? 예, 예. 종이 아파서 걷지 못해서 입이 거지. 아, 그 잘 걷지 못하세요? 조금 빠지셨어요. 많이 빠지셨어요. 이네도 빠졌다. 네. 제주도 갔다 왔수게요. 여기는 생각나는 거 있수가? 오빠도, 어머니도, 단나산도, 예. 산에, 이천에 나간뒀다 와. 그때 어머니 오빠 처진한 마음이 어떤 겁디가? 그렇지. 제주 오셨던 거 기억하세요? 제주도 그때 왔었잖아. 예. 지난 2014년 수십 년 만에 고향에 오셨던 권경식 할머니.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된 오라버니의 소식을 이곳에서 마주하셨습니다. 얼굴 던진 신사여신데 오늘만도 배워주지 않냐고. 나도 오라버니입니다. 내 얼굴은 사람이. 스물다섯 창창했던 오라버니의 시간은 차갑게 멈추고 동생은 아흔이 다 돼서 이리 왔습니다.
소식도 끊긴 채 타국에서 할머니가 짊어졌던 통안의 시간과 서름, 미안함과 허무함이 눈물로 멈추지 않습니다. 어디 맞았대가 돈나시다 이식으로 돼 돈나시다 이식으로 돼 어떤 맛집대가 우주가 아픕대가 산치 죽대는 할머니나 못전져서 오라버니 나도 오라버니 못지 죽단 살아났으나 오라버니 그만 더 누구라이 산치 죽대가 얼마나 무섭고 아팠을까. 총에 맞아 싸늘이 죽음을 맞아야 했던 오라버니 너무나 불쌍하고 억울해 좀처럼 울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4.3 사건 당시 행방불명되고 유골조차 찾지 못했던 오라버니 그러던 중 2013년 기적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3 최대 집단 학살터였던 정뜨르 비행장에서 발견된 유해 중 같은 DNA가 확인된 건데요. 당장이라도 달려오고 싶었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의 간절함이 통한 덕분일까요? 고향 방문을 도와준 덕분에 권경식 할머니는 오라버니를 만나 오랜 한을 푸셨습니다. 아름다운 바닷가 마을 박준난 할머니의 고향 성산읍 오졸입니다. 고향을 찾은 할머니를 위해 반가운 얼굴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이고 우리 많이들 받읍시다. 우리 많이 받읍시다. 우리 많이 받읍시다. 복숭이. 아이고. 그래 어이구. 아이고. 오랜 시간이 흘러도 또렷이 기억나는 얼굴들입니다. 이제 대마도서 19살에 난 19살에 가고 성인은 20살에 간 대마도서 물질을 외경대에 물질 하다가 이제 또 한국 나와네 또 다니다가 난 전 떨어지고 해방된 떨어지고 이런 기분 가. 너 이제 막 영영한데 너무 그 교회다 교회다요. 가이가이 저거라 화춘이 잘 알아듭니다. 20살 꽃다운 나이에 고락을 함께했던 두 분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견뎌왔던 때가 마치 어제 같습니다. 성님이 오라네. 옛날에 물질 넣을 때 우리 전기회네 일본서 기부들 해네 이 마을 전기 들자 수가게 우리 숙대아버지 이장 때 기억난 그때 이제 기부한 거를 고맙게 거는 거 임수야. 그러니 옛날 역사를 써물이 내구나. 힘든 물질을 하면서도 고향의 전기와 전화 사업에 선뜻 거금을 쾌척해 주셨던 박춘난 할머니. 이제라도 감사의 말을 전해봅니다. 어느덧 아쉬운 작별의 시간. 화춘아,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들. 마다 구르 아이젠 심하여 어떤 경우는 이렇게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기약 없는 헤어짐 서로 염려와 당부를 주고받으며 고향에서의 시린 추억 한 장이 더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 제1지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한 해 한 해 찾아뵐 때마다 무정이도 빠른 시간을 실감케 합니다. 더 많이 아파지셨네. 더 살도 빠지고. 다들 그냥 너무 아프신 것 같아. 아우 정말 속상해. 아우 어떡해.
고향에 대한 기억으로 거친 생애 한복판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건만 이젠 그 기억조차 희미해지고 노쇠해져 버리셨습니다. 너무 안 좋죠. 안 좋고 제 어머니, 친정어머니, 시어머니들인데 다 정말 2년 전에 이러지 않았거든요. 너무 기분 좋게 다음에 오면 제주 모시러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아까 분처럼 몸도 못 가누고 너무 힘들어요, 제 마음이. 조금 더 빨리 와서 고향을 못 보내드린 게 제 책임 같고 정말 너무 속상해요. 고향에서 십시일반 모은 돈이 전해지고 고향의 온기가 다시금 그리워지십니다. 제주도에서 어머니 돈 드리려고 왔수다. 아이고, 그건 아니 해도 좋죠. 미신다면 여기 일본에 사는 사람인데 아내나 살려고 다시 가고 봐. 다시 가고 싶었네. 아빠서 1년 고향은 나 이제 물 잘 내줘.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 오래오래 오래오래 사세요. 그래야 저가 또 옵니다. 건강하세요. 굳은 날씨에도 제일 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걸음은 계속됐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김명화 어르신도 만났는데요. 맛있는 거 사 드시고 건강하세요. 안 되겠어. 예. 여기 사랑을 담아가지고 아프지 말고 울지 예. 맙서예. 예. 예, 예. 응. 맛있는 것도 사당 드시고 잘 살아주십소. 고고컴해요. 예. 아리가또.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 잘 가세요. 예. 그간 제일 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이 베풀어 주신 고향 사랑에 비해선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되려 미안해하시는 어르신들, 아무쪼록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한 많은 사연 성성히 가슴에 담아두고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고향을 위해 희생하고 베풀었던 제일제주인 1세대 어르신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조금이나마 편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과 정성이 모일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